저번 시간에 가등기 실행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299페이지 가등기한 본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하고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한 본등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한 본등기다. 이게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다. 그러면 일단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권리자하고 의무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 따져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아저씨 갑이 소유권 묻었는 게 아저씨 갑이 갑이 있죠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계약을 했어요.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 자,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소유권을 연등기 해주겠다. 자, 이렇게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조카한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 한다는 것은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조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죠?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아니, 이게 등기. 이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아니, 이게 의무자.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등기무자는 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라는 것은 비록 청구권이란 채권이지만 이 가등기는 예비등기예요. 종국등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라 하는 게 없어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3자한테 가등기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3번 소유권이 줬는기 병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왜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얘는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더라도 이 가등기가 이 갑이라는 현재 소유권자의 부동산을 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 효력이 없다는 게. 처분 금지 효력이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게.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 얘가 시험에 들으면 얘가 학교, 얘가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시험에 붙으면, 본등기라고 하는 걸 해요. 본등기. 뭘 한다고? 본등기라고 하는 걸 한다. 이게 본등기.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가등기하면 본등기 하면, 가등기 할 때 그 순위를 뭐예요? 이어받으니까, 3번보다 순위가 선순위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이걸, 자,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얘기야,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가등기하면 본등기 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갑이라는 가등기식 의무자가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식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가등기식 등기 의무자가 뭐 할 때도 본등기 할 때도 뭐라고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 가등기식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식 의무자가 본등기식 의무자지 누가 아니라는 게니까 제3자가 아니다. 이게 제3자. 이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중간 처분 등기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99페이지 밑에 그 쌍가로 5번에 본등기 인정의 당사자 그래서 자, 기억 가등기 당시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명인이 공동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 이후에 권리를 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등기식 의무자는 가등기식 의무자지 제3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자를 따져보자 하는 게 권리자를. 자,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를 따져보자. 그 권리자. 자, 그러면 권리자를 따져볼 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본등기 할 때 권리자죠? 근데 자, 다수의 하나의 가등기 다수 있죠? 그렇게 여기 써 있죠? 하나의 가등기 여러 사람의 다수의 가등기 여러 사람의 다수의 뭐예요? 다수의 가등기 뭐예요? 권리자 중 권리자 중 1위는 뭐예요? 1위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뭐는 가능해요? 본등기는 가능하다. 이게 본등기. 예, 본등기 하나다. 그 중요한 게 일단 머릿속에 외울 때,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상 없다.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보존등기와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만 안 된다고 외우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본이죠, 본. 본이죠.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 A 뭐예요? B, C 이렇게 세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다세권자가 뭐예요? 이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의 무슨 등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에서 A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기 지분만에 본 등기는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절대 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임을 보존행위 준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 집안에 본등기 하면 본등기는 뭐예요? 본등기는 가능하지만 1인이 뭐예요? 1인이 전원을 위한 전원을 위한 뭐예요?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뭐예요? 본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D급번 줄칩니다. 줄쳐보세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모두가 공동으로 뭐예요? 본등기하거나 그 중에 일부가 가등기 권자가 자 줄치세요. 자기 지분에만은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가등기 권자가 뭐예요? 공유물 보존행위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은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해요. 공유물 보존행위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관해서 전원을 위한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정일에 답으로 나왔죠? 재정일에 답으로 나왔어요.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첨부 정보는 필요 없고요. 일단, 거기, 동그라미 4번의 본등기 조치가 중요한데,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외에 격려된 등기로서 본등기와 접촉된 중간처분 등기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봐서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한다 그랬어요. 직권말소한다 했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 가죠?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이 중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등기는 순위가 밀리니까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말소한다 그랬어요. 직권말소한다. 그런데 자, 그게 가장 뭐예요? 시험 문제, 작년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답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여기 301페이지에 위에 A죠? 그 줄치세요. 뭐라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에 예, 답으로 등장했어요. 자, 재작년에도 뭐예요? 재작년에도, 자, 시험 문제에도, 지문에도 나왔게 했으니까, 이걸 보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자, 예컨대 만약에 A가 얘한테 돈 빌렸어요. 돈 안 갚아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자, 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 등기 아래 2-1번 뭐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아닌 거?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 말소 뭐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아닌 거, 얘기했을 때, 뭐가 아닌 거 얘기했을 때,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거 얘기했을 때, 해당. 자, 이런 식으로, 해당,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렇게, 가압류. 예, 가처분 등기, 있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 이렇게, 해당. 해당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거는 뭐예요? 소송 중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중이라고? 지금 소송 중이다. 네, 소송 중. 이 소송 중이니까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손대면 안 된다.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 절대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소송 중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 말소하면 안 된다. 이게. 언제까지 소송 끝날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절대 함부로 본등기했다 해서 말소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가등기 말소예요. 가등기 말소가 뭐냐, 이게 가등기. 가등기 뭐라고? 가등기 말소 등기예요. 가등기 말소 등기를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시험에 떨어졌으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본등기에다 해준다 그랬는데, 시험에 뭐 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본등기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본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당연히 뭐예요?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는 뭐예요? 누가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예,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라고? 예, 공동 말소가 원칙이에요. 근데 단독 신청이다 하게 되면, 단독을 하게 되면 누가 단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예컨대 만약에 갑이 얘한테 승낙서 받고 단독할 수 있고, 을이 뭐예요? 인간운용 첨부해서 단독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있죠? 여기 제3자.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뭐라고? 고맙다. 네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내가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너한테 승낙서 받고 내가 수익권 취득하니까 가등기를 말소하자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공동의 원칙인데, 이 동그라미 2번 단독 신청 나오죠? 기억.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얘가 단독으로 인간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가등기 의무자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는 뭐예요? 이해관계인 병이 있죠? 이 사람이 명인의 승낙서 받고 이렇게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을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 효력은, 자, 일단 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예, 본등기 할 때, 자, 순위보전 효력이 없어. 자,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그건 이해만 하시고,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자, 최소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고?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한다 그랬죠? 청구권.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잘라서, 가총채, 가총재. 총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권식이, 권식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식이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 기타 장래 확정대 청구권. 소보로 실현한다. 가총채와 권식이라는 사람은 소보로 실현한다. 소보로 빵 실현한다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실현한다. 실현한다가 뭐니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하여튼, 일단 먼저인지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안 돼요. 조금씩 뭐예요 하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외웁니다. 예, 기본적으로부터 외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부터 외워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뭐예요? 그 암기 방법 있죠?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암기 방법은, 자,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릴 겁니다. 사이트에 올리니까 그때 한번 다시 예, 뽑아 보시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강의를 먼저 듣고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그 촉탁등기라고 써있죠? 촉탁등기는 뭐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수업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여러분 6장 이의신청이 있어요. 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그렇게 써있어요. 이의제도는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서 결정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법에 의한 이의신청 규정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이해하지 않고 간편한 구제조치 제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가 뭐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한마디로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구제해달라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처분 있죠? 등기관에 뭐예요? 부당한. 예, 부당한 결정과 뭐예요? 처분이 억울하니까 이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의 부당은 이 소극적 부당이고,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자, 무슨 부당과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한마디로 소극적 부당은, 자 등기를 받으라 그랬는데 각하해 버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소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받은 거 있죠? 그게 적극적 부당이에요. 하여튼 등기, 이 소극적 부당은 등기를 뭐한 거에 대해서 각하라는 단어가 써 있죠? 예, 각하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 부당은, 자, 적극적 부당은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실행했어요. 예, 각하는 등기 실행했죠? 그 나눠요. 등기를 실행한 건 나눠줘야 돼요. 두 가지로. 자, 29조 1호, 2호, 요두 가지만, 요두 가지만, 이거 뭐예요? 등기가 되는 게 절대 뭐예요? 절대 무효니까 왜 말소하지 않냐? 이거 왜 말소하지 않냐고, 이것만 이의신청 가능해. 두 가지만. 나머지 몇 호부터? 3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이 19개는 뭐예요? 9개는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유효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무권대리인 등계했다, 사자명의를 중계했다, 인감리 위조됐다 들어도 실체관계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지문에 보면 자, 뭐 하지 않고 동의 없이 동의 없이 그다음에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건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따라 정하는 거지 이인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 310페이지 이인청의 요건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 결정, 각하 결정, 열람 거부 등 거부하는 처분 등 이렇게 부당하다는 게. 자, 그러면 거기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럼 거기 우리 보시면 소극적 부당은 법이 사무 처리하라고 규정한 것에서 안이한 경우고 적극적 부당은 사무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 받아준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출치세요. 이 적극적 부당은 각하 사유 중에서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계할 것이 아니고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디귿번 결정 처분의 판단 이점 주시세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의 판단 자 부당하다고 한 결정 처분 시를 기준해서 인청하는 것이지 절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하고 인청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 없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등기상 이해관계는 저 있죠? 등기가 뭐예요? 이해관계는 얘기했을 때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등기를 각하했으면 뭐예요? 이해관계는 없어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이해관계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이의신청서 있죠? 이렇게 뭐예요?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글자가 다섯 글자입니다. 신청서는 다섯 글자니까 어디에? 자, 당연히 뭐예요? 이의신청은 네 글자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방법원에 해요. 지방법원에 하는데 신청서는 어디에 내는 거예요? 자, 관할 이의신청은 뭐예요? 관할 등기소에 내요. 어디에 낸다고? 관할 등기소에 자, 등기소에 자, 신청서 제출해. 그러니까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낸다.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글자 수를 잘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컨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설정이 체결했죠?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각하당했다. 각하당. 예, 각하당했으면, 예, 각하당한 사람만, 당사자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서는 어디 내요? 관할 등기소 났죠? 신청서를 냈어요. 자, 이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다. 이유 없다 하게 되면 뭐예요?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없대 이유 없죠?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유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등기가 실행된 건 등기를 말소하면 돼요. 근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어디에? 자 이렇게 예, 3일 이내 3일 이내 어디로? 지방법원으로 송부해요. 송부한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자, 뭐가 없다? 네, 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니. 자, 무슨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복도와 계단 같은 이 복도와 계단 같은 이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죠? 이거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놈이 등기했더니 이걸 등기를 받아준 거예요. 자, 이 복도 계단에 대해서. 절대 뭐예요? 자, 여기 이해관계 있죠? 왜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자기 거라고 철조망 쳐놓고 하면 못 다니니까. 그럼 이제 이 이해관계인이 이 등기 왜 말소 안 하냐고. 절대 무효인데. 자, 이렇게 29조 1호 2호. 절대 무효. 이거 이의신청.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말소하면 돼요. 근데 이유 없다 하게 되면 법원 보완한다 그랬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11페이지에 신청서 제출 어디에 한다고? 예, 등기소에. 이 신청은 지방법원. 신청은 뭐예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그 이의신청 기간과 효력. 기간은 제한이 없죠? 이익이 있느라 언제나 인청이 가능해요. 왜? 60일까지 하라 그러면 이거 60일까지 못하면 뭐예요? 말소가 안 되니까 안 되지. 이거 말소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행경제 효력이 없어요.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중이라도, 아,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 된다고 각하당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또 뭐예요?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니까, 설정 등기.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을하고 병하고 저당권 등기 했으면, 얘 등기를 기록하려면 얘는 뭐예요? 자, 순위가 얘 병보다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원은 결정 전에, 결정 전에 뭘 명해야 돼요? 예, 가등기를 명한다. 아니, 가등기. 가등기를 명한다. 아니,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이제 뭐예요? 등기관에 뭐예요?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자, 아, 그 다음에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 312페이지 있죠? 동그라미 뭐예요? 4번. 관할지방본에 이의신청하기 전 동그라미씩, 그쵸? 처리. 그래서 관할지방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 부기.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 등기가 된 것은 여기 뭐라고? 1의 1번 2의 부기, 이신청 중이라 이렇게 부기 등기하라고 명령하고. 자, 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명해요. 1번에서 예, 저당권 설정 예, 청구권의 가등기를 명한다니까 가등기를. 그래야지만 얘 병의 저당권 등기를 받아줘야 되죠. 그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되면 나중에 뭐예요? 이 법원에서 결정할 때 이유가 있다. 뭐 하라는 게요? 등기 받아줘라. 등기 받아주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자 고등법원에 항고 뭐라고? 예, 재항고를 하는 거예요. 항고, 예, 재항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그 4번을 다시 읽어보면 자 그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 전에 처리. 그래서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 동그라미 치고 자, 또는 뭐예요? 이의 뜻을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거기, 이인청에 대한 관할지방의 결정과 항고. 그래서, 관할지방은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기관에게 상당한 처벌을 명한다 써있죠? 근데, 관할지방의 이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각하될 때는, 그 이의 불복해서 비송사건 절차에서 항고, 자, 고등본의 항고, 재항고, 이렇게, 그 얘기예요, 재항고. 여러분, 자, 기본 과정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입문 과정 한번 보시고, 기본 과정 한 두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 정도. 아, 두 번 정도, 자, 수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음에, 그, 이제 요 기본 과정보다 조금 더 업돼갖고, 심화 과정을 하겠습니다. 에, 심화 과정을 수업을 할 때, 그때 심화 과정 한 세 번 정도, 총 한 여섯 번 정도 들으시고, 자, 내용을 저기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고 하셔야 돼요. 자, 절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반복이에요, 반복. 절대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섯 번 정도 좀 들으시고, 들으시고, 자, 여기 그,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에 할 때는 그 심화 과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